2021년 5월 27일 2차 코트킹 8박스 PYT 필러 브레이크 진행하고요. 요거 끝나고 슈퍼 브레이크 스팟도 모집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두 스팟 찾습니다. 8스팟 남았고요. 스팟당 30이라서 코트킹 한 박스보다 싸요. 등급 카드고 메인 사진은 렌스카 카페에 보시면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메인 카드들 나오면 뭐 작살나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1분만. 아, 죄송해요. 바로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보죠. 야, 이게 웃긴 게, 크리스티안 우드잖아요. 이거 앞에가 돈치치고 그 앞에가 자이온인데, 씨. 크리스티안 우드네. 휴스턴입니다. 다음, 하치무라. 이게 거의 아까 나왔던 애들 많이 나오네. 그죠? 나왔던 선수들인데, 그죠? 징라디. 뒤에 라멜로 볼 저지다. 퍼스트 탭 나왔네요. 이거 처음 나올 때 저거, 스팟라이트 시니커즈 그 짝퉁이라 그랬었는데, 이게 먼저 나왔었나? 이게 먼저 나왔었겠구나, 느와르. 아닌데, 느와르가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킬리안 에이즈, 퍼스트 탭, 149완주 축하드립니다, 디트로이트. 요것도 한 7, 80불 하던데, 저지가, 라멜로. 거의 준택은. 라멜로 축하드립니다. 한 픽이 9만원이니까. 야, 씨, 스트링랜드 오토가 나오네. 아, 진짜, 진짜, 언제까지 사인하는 거? 마라도나 사인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진짜, 뒤에도, 대박이다. 퍼스트 탭. 패트릭 윌리엄스. 개굿. 패트릭 윌리엄스 한 5대장, 6대장 하죠? 스트링랜드가 완전 제껴졌네. 죄송합니다. 포틀랜드고요. 굿. 이 조던 신발 신고 있네. 다음. 이게 나지라고 있나요? 제케 나지 덴버 루키고요. 야, 이게 사딕 베이가 안 나온다. 아이지아 스튜어트 디트로이트 루키 3입니다. 뒤에는 아이작 오코로 클리블랜드 루키 1이고요. 퍼스트에 두장 나왔네요. 한 박스에. 이게 내가 봤을 때그저 한정 카드는 약간 번외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번외로 그냥 하나 있는 것 같고. 오로라도 하나 나올 텐데, 그죠? 그거랑 블랭크 슬레이트나 뭐 요것 중에 하나 나올 텐데, 그 프랑스어로 써 있는 거랑. 야, 사딕 베이 나왔네. 결국 나왔네요. 자말 머리. 베이스는 계속 돌고 돈다. 르브론도 안 보이고. 하든 나왔습니다. 제임스 하든. 브루클린. 샤이. 처음 본 애들이네. 오, 커리. 핑크. 99환정일 텐데. 백넘버 한끗 차다, 진짜. 29번이네. 저지 넘버 30번인데. 이게 좀 아깝네요. 커리 핑크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여기가 핑크죠? 좀 아깝죠? 저지는, 자비어 틸먼, 맨피스고요. 타일러 베이, 루키 오토, 댈러스입니다. 프레쉬 프렌트, 프레쉬 페인트. 샤키로닐이 나왔는데 올랜도로 갑니다. 매직 마이스트로는 또 앤서니로 나왔네. 앤서니 데이비스로 르브론이 안 나. 오 라멜로다. 루키 2다. 와 씨. 아까워라. 라멜로 루키 2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샬럿. 뒤에는 사딕 베이. 야, 라멜로가 케이스에 벌써 3장 나온다. 아니 왜그 앤서니 에드워즈가 안 나오냐? 이게 씨 이렇게 몰려 나오면 또안 나오나? 아이 저거 내가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 몰려 나오면 또안 나오나 모르겠네. 하여튼 루키 2고요. 1보다는 더 비싸겠죠? 확률도 더 힘드니까. 3 정도 나왔으면 목이 잠기네. 죄송해요. 3 정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근데 아직까지 KC급이 뭐안 나왔어. 나 목이 왜 이렇게 안 비죠? KC급이 아직 안 나왔어. 동일한 가격에 내일이나 모레 한번 더 진행할 거라서 오늘 뭐 참여 못 하신 분들 있거나 하시면 내일이나 모레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내일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데 봐야 될것 같아요. 니콜라 부세비치, 블레이크 그리핀, 마빈 베글리, 한정 카드는 코비 화이트네요. 작년 루키죠. 이거 블루가 25 한정일 텐데. 아, 49 한정이네. 아, 이거 퍼플이구나. 블루가 아니고. 다음, 패트릭 윌리엄스고요. 와씨. 어차피 라멜론 리뎀이겠지? 샬롯실에서 패윌, 저지구요. 샬롯, 닉 리처즈, 루키 오토구요. 다음, 팀 덩컨, 포인트 더 페인트, 덩컨 옹. 다음, 니콜라 요키치구요. 올해 MVP 거의 1순위죠? 요키치. 오, 나왔다. 야, 이것도 2번으로 나왔네. 오, 뒤에도, 씨, 미네소탄 뒤에는 제이든 맥다니엘. 앤서니 에드워즈 2번입니다. 루키 2번. 이거 얼마나 하나요? 정확히 모르겠네. 아, 이게 한 3번 정도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둘다 앤서니 에드워즈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 요키치가, 루키가,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RC가 1516에 나오거든요? 프리즘이랑. 근데 원래 145 드래프트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나 카드만 옛날에 그 데빈 부커 때 나와가지고, 그때 드래프트인 줄 알았는데, 얘는 145때 드래프트더라고요. 카드가 1516에서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그 루키 카드인 건데, 145 드래프트였더라고요. 그라함, 지미 버틀러, 마이애미고요. 존 콜린스, 뒤 한정 카드는 잉그램이네. 뉴올리언스, 레드라서 149 한정이고요. 저지는 엘랩이고요. 이게 투오토 들어간 것도 있긴 있나요? 오! 자모란트! 이거 온오토 아니려나? 이것도 스티커네, 씨. 존마탱이 나왔네요, 오랜만에. 맨피스 축하드립니다. 존마탱. 이게 사인이 잘린 거야? 안 잘린 거야? 이게 잘린 거로 봐야겠네. 좀 아쉽네요. 끝에 닿았어. 레거시 오토군요. 레거시 포트레이츠. 이게 아마 자모란트면 이 버전에서 좀 약한 버전 아닌가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그쵸? 돈치치고, 돈치치는 없었고, 뭐. 모르겠네. 자모란트면 상급인가? 모르겠네. 뒤에 코너가 좀안 좋네요. 위에 뒤에 양쪽 코너가. 푸사 10이 나올 수준은 아니에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점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 구겨졌거나 그런 건 아닌데. 뒤에 자이온이네요. 자이온 마에스트로. 나름 2년 차죠? 워크스 인 프로그레스. 바셀. RJ 햄튼. 덴버. 다음은 매버릭스의 조시 그린입니다. 아, 근데 이게 왜안 나오냐, 그런 게. KC급 인서트가. 아, 죄송합니다. 루이 하치무라. 이게 라빈도 몇 장째냐? 아, 베이스 겁나 중복으로 나온. 이거 르브론 나오는 케이스는 르브론만 주구장창 나오거나. 대여러 박스. 지금 박스는 여러분 방송 다음 내일 해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 가격으로 제가 픽을 모을 건데 픽이 안 차면 그 박스로 팔 거라서. 어, 패치네. 줄리어스 랜들. 아까 문의 주신 분이 몇분 계신데 일단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로버트 우드워드 2세. 지금은 납박스 여유가 없고요. 내일이나 모레 들어오는데
야니스도 뒤에 나왔네. 타이리즈 맥시 인서트고요. 뒤에 루키 몇 번이냐? 2번. 아, 샬럿인데. 베넌 캐리 주니어. 루키 두장더 들어있네요. 포크에즈 부스키. 썬더고요. 얘 나쁘지 않죠? 페이튼 프리처드. 되게 얼굴 보면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머리 깎아놓은 거 보면 한국 그 학생들 같아 약간. 뭐또 나왔나요? 첫방에서 2만 불이에요? 2만 불? 그러니까 2만 불이에요? 아, 10이면? 나 그거 여기 보여줘도 돼요? 옆에서 지금 고객이 뽑으신 건데 이거 뽑으셨네. 와, 대박. 와. PSA 10이면 한 2만 불 한대요. 축하드립니다. 다 하셔야겠네, 결국. 못 나가세요, 오늘. 못 나가? 갑니다. 형님들 불러야겠네. 사랑합니다. 아, 제거 아니라서 제 자랑 아닙니까? 역시 프리즘 한 방이 있어. 야, 저 골드는 처음 봤네. 저 골드가 있구나. 나 하이퍼 뭐 이런 거만 봤었는데 골드가 있. 아직 모조도 있죠, 저게. 모조 골드만 있죠? 대박이다. 야, 저 자이언 세컨이어의 원년 디자인이니까 저게 훨씬 낫겠네. 야, 저거는 자이온 팬들은 무조건 사야 되는 카드인데. 와, 저거 오늘 이따가 올려야겠다, 카페. 와, 라빈 몇 장째입니까, 지금? 루디 고베어, 한정, 이거 인서트로 나왔네? 아데바요, 한정 인서트. 아데바요. 프리즘 빅세일 중이라서요. 프리즘은 지금 합이 2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박스. 퀵클리. 그래서 그 가격에도 픽을 모아볼까 해요. 퍼스트 스텝 또 나왔네요. 코랜선이고요. 이게 근데 KC급 인서트가 안 나오네. 갈리나리, 혹스. 야,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방송에선 잘안 나오는데 여기서 뜯으면 그런 게 많이 나와. 데스몬드 베인. 아니, 거의 뭐, 로또 한 2.5등 수준이잖아요, 사실. 요새 2등이면 한 8천 주나? 킬리안 헤이즈, 타임즈 맥시. 다시 코트킹에 집중해서. 야, 저거는 탐나긴 한다. 데스몬드 베인 이거였고요. 퍼스트 스텝도 많이 안 나오긴 하나 보네. 이게 설마, 오로라 같은 게안 나올 수도 있나? 케이스에? 오토가 너무 안 나왔는데, 선수가? 빅5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박스 남았는데. 이게 뒤에 샬롯 색깔인데. 자모란트, 포르징기스, 부세비치. 또 포르징기스가 아니네. 시아캄이네요. 레드. 샬럿은 코디 젤러라니. 아, 상상도 못했네. 코디 젤러 씨. 얘도 아마 형제일 텐데. 대박. 보이십니까? The autograph is guaranteed라고. 선수가 누구라고요? 코디 젤러 스킵했습니다. 커리 오토 축하드립니다. 와우. 사인 안 잘렸다, 심지어. 레거시 포트레이트. 와우. 와우. 이 카드 겁나 이쁘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자물한테 거보다 더 이쁜데? 드디어 성공하셨네요. 야, 사인 안 잘렸어요. 커리어터 축하드립니다. 아, 저거 내가 케이스 뜯을 걸. 아, 내가 진짜 뜯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진짜로. 거짓말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아, 아깝네. 축하드립니다, 커리. 이거는 바로
비닐에 넣어서 보관을 해 놓을게요. 뒤에는 윌트 챔벌레인이고요. 루키 보죠. 킬리안 헤이즈. 다음 임마누엘 키클리네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왜 오로라 같은 게안 나오지? 레볼도 다 스티커로 나왔어요, 올해는. 그래서 코팅도, 왜냐 앞에 브랜드들은 또 오노토로 나와가지고 컨텐더스나 이런 것도 오노토 브랜드니까. 그래서 오노토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스티커더라고요. 왜안 나오지? 오로라랑 뭐 블랭크 슬레이트나 이런 거. 오토가 제가 뭐안 나왔다고 했었는데 커리가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 나와라, 루키 좋은 걸로. 트레이 영. 에런 네스미스 한정 카드고요. 이게 149 한정이고요. 프리차드 오토네. 99 한정. 야, 오토는 진짜 커리 말고는 없었네. 야, 안 나왔어. 오로라 이런 거. 니콜라 요키치. 이거 뭐 보장이 아니네, 완전히. 알 수가 없네. 루키 레벨 4도 안 나왔잖아요. 이거 완치면 아무대로인데? 니콜라 요키치. 알 수가 없네, 뭐가 나오는지. 이게, 아, 이게 루키 레벨 4인가? 잠깐만. 이거 샬롯 아니야? 루키 4. 아, 머리통이 샬롯 걔가 아닌데? 라멜로가 아닌데? 이런 씨! 이런 씨! 조시 그린이라니. 왜, 근데 여기엔 색깔이 초록색이냐, 샬롯처럼. 매버릭스입니다. 이런 씨. 이런 씨. 데스먼드 베인이랑 바셀. 와, 씨. 이거 씨. 완전 낚였네. 이거 샬롯인 줄 알았네. 여기 초록색이라가지고. 매버릭스입니다. 야, 씨. 이거 한장 나오긴 했네요. 이렇게 뭐. 야, 진짜 사기 쳤네. 이것도. 아니, 이거 진짜 완전 그 샬롯 색깔이에요. 루키 색깔 보세요. 완전 샬롯 색깔이잖아. 와, 씨. 이거 매버릭스는 생각도 못 했는데. 댈러스 축하드립니다. 루키 레벨 4. 굿. 이상 코트킹 2차까지 브레이크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